2022년 9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견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매주 오후 예배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장로교회의 기본 교리이기 때문이죠. 우리 호두교회는 장로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다 장로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무엇을 믿는가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내용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상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면 충분한 대답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한테 물어봐도 성경을 믿는다 그래요. 신천지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들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충분하지 않고 성경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 신앙 고백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작성을 했는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가장 잘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읽으면 성경 전체 내용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많은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채택했어요. 이 신앙 고백서가 성경 내용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장로교회 목사가 되는 사람들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따르기로 꼭 서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목사뿐만이 아니고 장로교회 직분자라면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장로교회를 다니면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신앙 고백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써서 만들어 놓은 영적인 보물입니다. 그걸 뭐 무시하고 있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에서는 오후 예배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꾸준히 말씀을 들으시면 분명히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 안에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훨씬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는 것은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단들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아리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서를 잘 아는 성도는 이단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울타리를 쳐서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이 신앙 고백서가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 이단들이 이렇게 활개칠 수 있는 이유는 이단들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래서 비슷한 말만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버립니다.
그렇지만 신앙 고백서를 잘 아는 성도는 이단들의 말을 아주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의 특별한 구절만 가지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앙 고백서를 알면 전체 성경의 내용이 어떤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뭘 잘못 말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신앙 고백서를 아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아는 데 유익하고 또 우리 신앙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영국의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작성을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고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151명의 신학자와 목사와 또 경건한 성도들이 모여서요, 5년 동안 이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모여서 작성한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는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따르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이 뭔지 가장 잘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총 3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안에는 하나님, 인간, 예수님, 구원, 성령님, 교회, 율법, 성례, 권징, 부활, 마지막 심판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중요한 주제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루기 전에 1장에서는 가장 먼저 성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신앙 고백서 1장은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부터 시작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죠. 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정확히 알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도 바른 믿음이죠.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큰 우주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어렴풋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덜에 핀 이 들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찮은 이 들꽃이라도 자세히 보면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다? 이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고 그 정도로 아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정도밖에는 몰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지고 타락했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기로 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성경이 아니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연을 보고는 알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멘. 그런데 성경이 절대적으로 우리한테 필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 아니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완성되고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든가 혹은 선지자나 사도처럼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가 그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분명한 뜻을 전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명하게 깨닫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성령님의 역사라고 하는데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성령의 내적 조명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꿈이나 환상이나 성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신비주의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두 가지 내용을 배우게 되죠. 첫째, 우리 믿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둘째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을 때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뭔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주죠. 오늘 본문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가 이르기까지 우리한테 모든 필요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에게 그냥 유익한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는 절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그게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한 책의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한 책에 붙들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책이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성경에 붙들려서 성경이 이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웨슬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도 한 책의 사람,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또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또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더욱더 사랑해서 항상 읽고 듣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더 많이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제공해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우리 복된 포도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